자,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도시 군객 시설에 대한 매수를 공부했는데요. 그걸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창기, 미집행, 도시 군 계획 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청구. 이 파트에서는 꼭 함께 나오니까 잘 받으세요. 그 절차를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렇게 도시 군계 시설인 여기다 공원 설치하자 라고 도시 군 개해 시설 결정 고시했다. 그러면 이 부지는 도시 군계 시설 부지가 되죠. 이 부지 안에 뭐 지목이 되다, 되다, 건축물이 있다, 뭐 감나무 변화가 있다. 이건 지목이 임야다, 이건 뭐 전이다, 이건 잡종지다, 뭐 답이다. 그랬을 때 이렇게 결정을 해놓고 10년이 지났다. 근데 사업을 하지 않았다. 사업 미집행이다. 그랬을 때이 안에 있는 지목이 대인 토지, 저 지목이 대인, 지목이 대인 토지의 한정에서만 바로 매충을 할수 있다고 그랬죠. 매수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때 지목이 대인, 대지인 토지에 건축물이 있다. 그리고 감나무, 배나무 같은 정착물이 있다. 그럼 건축물도 정착물도 포함해서 매수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 소유자가 하죠. 소유자가. 지목이 대인 토지사가 매수할 수 있다. 10년 지날 때까지 사업을 하지 않을 때만 가능하다. 지목이 대인 토지만 가능하다. 그 안에 건축물 정착물 등 그것도 포함해서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10년 지날까지 사업은 미집행했죠. 그런데 미집행했지만 이 사업을 하겠나라고 실식에 인가를 받아갔다. 만약 그 인가를 받아간 부지다. 그러면 사업을 하게 되는 시행자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권이 법적으로 인정된 상태니까 그 부지에서는 매수청구를 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식의 인가도 받아가지 않고 10년 지나까지 사업을 미집행했으며 지목이 대인 토지일 때그 소유자, 지목이 대인 토지 안에 건축물 정품을 가지고 있는 그 소유자만 매수청구를 할 수가 있다. 매수 청구를 하게 될 때에 누구한테 하느냐? 매수 청구서를 딱 만들어서 제출해 가지고 하는데요. 바로 매수 의무자에게 하죠. 매수 의무자라고 하는 것은 원칙은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인 특광특특시장소한테 한다고 그랬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한테 한다. 이네들이 지방자치단체예요. 이런 지방자치단체장한테 하죠. 근데 외회적으로 이네들이 아니라 그 사업을 하게 되는 시행자가 확정돼 있다. 뭐 예컨대 한국토지주동사가 그 사업을 하기로 확정돼 있다. 법적으로. 뭐 지방사 하기로 돼 있다. 그러면 이네들에게 매수를 하게 되죠. 그자가 매수자 되죠. 그리고 이자도 이자도 아닌 법적으로
그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는 설치 의무자가 이미 A로 확정되어 있고 설치 후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 관리 의무자도 A로 되어 있었다. 근데 이 친구가 아예 10년 전까지 사업하였다. 그러면 이자가 매수 물자가 되죠. 그리고 설치를 해야 할 의무자는 법적으로 갑이요. 설치해서 넘겨받아서 관리할 의무자는 을이다. 이렇게 서로 다르면 설치를 해야 할 의무자에게 바로 매수인가를 하게 됐다. 그자가 매수인가에서 이때 매수인가는 이렇게 매수인가 들어오면 법적으로 꼭 사야 할 의무는 없다. 법적으로 매수를 해야 할 의무는 없다. 매수 의무는 없다. 법적으로. 그래서 이 매수인가는 매수 청구서 들어왔을 때에 사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안 사도 되죠. 그래서 산다 안 산다라고 결정해서 알려줘야 하는데 이걸 매수부 결정 통보를 하죠.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를 해주면 된다. 이때 이 특광 특특 시장수라는 자가 매수자로서 매수 후 청구를 받았다 그러면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통지할 때는 지목이 트인 토지서에게 알리면 돼요. 산다 만다 그 기간이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몇 개월 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알린다고요? 6개월. 이 숫자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6개월 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줍니다. 만약 이 매수하지 않기로 이걸로 통보했다. 지목이 트인 토지서에게 이걸로 통보하면 이것으로 통보받았던 지목이 트인 토지소자는 자기 땅에다가 바로 허가 신청해서 여기 매수하지 않기로 통보를 받았다 그러면 지목이 트인 토지서는 바로 개발에 허가 신청을 해서 자기 땅에다가 3층 이하인 단독 주택을 건축할 수 있고 단독대 제1종 근린생활서 1종 근생이라 하겠습니다. 1종 근생을 설치할 수 있고 제2종 근생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그랬죠. 제2종 근생 중술 먹고 이용할 수 있는 단란주점, 안마시스소, 그 다음에 노래연습장, 다중생활서는 안 된다 그랬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공작물 설치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허가를 꼭 받아야 돼요. 신고해야 안 되고. 층수는 3층이라는 거꼭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만약, 이네들. 만약 이네들이 매수물이라서 매수청구를 받았다 그러면 역시 이네들도 매수물을 결정해서 6개월 내에 통지를 하는데 이네들은 통지를 할때 누구한테냐? 토지 소유자에게도 산다 만다 통지해 주고요. 그 지역을 권하고 있는 특광 특특 시장사한테도 통지를 해 주게 돼 있어요. 차이가 약간 있죠. 이때 만약 이 사기로 통보를 했다면 이렇게 사겠다라고 통보했다면 몇 년에 매수해야 되는가? 2년 이내에 매수해야 한다. 중요해요. 이 숫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때 2년이 지날 때까지 안살 수도 있어요. 정말 살 수도 있고 안 샀다 그러면 역시 지목이 트인 토지서는 허가 신청해서 이걸 하면 되고요. 만약 사게 된다 그러면 매수하게 될때 만약 이 지방자치단체가 매수무자다 그러면 이 지방자치단체 경우는 매수 대금을 처리할 때 매수 대금을 지급 처리할 때요. 채권을 발행해서 줄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 채권 발행. 채권 발행은 매수자가 지방자치단체일 때만 허용된다. 이네들이 매수자일 때는 절대 채권 발행해서 처리할 수 없고, 이네들은 바로 반드시 현금을 줘야 돼, 현금. 근데 지방자치단체에 한해서만, 바로 매수 대금을 지급할 때는 도시군계획 시설증을 발행해서 지급을 해도 됩니다. 현금으로 처리해도 되죠. 이때 매수 대금을 채권으로 발행해서 줄수 있는 경우수가 있어요.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매수자일 것 첫째, 그리고 그 매수 청구 들어왔던 땅이 부재 부동산 소재의 토로서 3천을 초과했다. 비영명 토로서 3천을 초과했다. 그러면 3천만 원만 현금 주고 초과분은 강제로 채권 만들어 줘도 돼요. 그리고 이 지목이 대인 토지서가
현금이 아니라 채권을 발행해서 줘도 됩니다라고 원하면 원한 만큼 줘도 됩니다. 이 채권은 바로 원리금을 갚아서 줘야 되는데 채권의 상환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 매수 가격은 아까 했죠. 매수 가격은 매수 절차 매수 가격은 공시법을 적용해요. 공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채권의 발행 절차 발행 절차는 이 국토교법이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채권이니까 지방재정법을 적용해요. 차이점 이렇게. 그리고 이 채권은 아까 상환은 10년의 범위에서 결정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저렇게 도시군계획 시설 좀 오셔놓고 몇십 년 지나까지 사봐야 하면 실효되는가? 20년. 20년이 된 날 실효되는가? 아니다. 20년이 된 날 다음 날이다. 다음 날에 그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은 실효된다. 효력을 이렇게 된다. 여기까지 쫙 연결해서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꼭 함재 나오니까 꼼꼼하게 좀 정리해서 점수화를 시켰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71페이지, 그건 간단히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71페이지 보면 도시군계획 시설의 해제 공간화 있죠. 해제 공간화인데, 자, 장기 미집행 시설, 도시군계획설에 대한 지방에 보고해가지고, 가로 1번 보면, 특광 특득 시장수는 도시 군계획 시설이 고시된 그 도시 군계획 시설. 그때 국토교통부장 결정 고시한 그 시설 중 중앙행정기관의장이 직접 설치하러 한 시설 빼고, 그런 것들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의 그 임시 정례회가 있거든요. 그 기간 중에 지방에 보고를 해라. 어떨 때냐?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 고시부터 10년 지나까지 그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때 이렇게 돼 있죠.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이 특광 특득 시장수 있죠. 네, 서울특별시의 6대 광역시의 세종특별시, 제주특별시, 팔도된 시군에 이렇게 각각의 지자체 안에 이렇게 도시 군계획 시설 사발라고 결정 고시한 부지들이 수두룩해요. 이렇게 그 안에 공원 만들겠다라고 결정해놨다. 뭐 도로 설치하겠다라고 결정해놨는데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가지고 10년 지나까지 이렇게 10년 지나까지 사발지 않고 방치한 부지가 수두룩합니다. 그러면 그 부지 안에 있는 땅 주인들은 제대로 지금 개발 행위를 못해서 막막하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야, 너네들 지역에 특광 특득 시장수 너네들 지역에 이렇게 도시 군계획 시설인 뭐 공원 만들겠다, 광장 설치하겠다라고 해서 도시 군계획 시설로서 결정고시한 부지가 있다. 그런 상태에서 10년 지나까지 사업을 미집행 상태에 빠뜨려놓고 있다면 그 현황을 매년 그 지역의 주민 대표 기구인 지방의회에다가 지방의회 그 임시 정례를 열게 되는데 지방의회에다가 매년 그 현황을 보고 열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그 의무를 가하고 있냐? 특광 특득 시장수인 지방자치단체한테 그 의무를 가합니다. 그때 이 안에 특광 특득 시군 안에 이 도시 군계획 시설 결정할 때요 국토교통부장이 결정한 것도 있어요. 국토교통부장이 결정하는 것은 국가에서 알아서 할 일이니까 그거 빼고 지방자치단체장인 서울특별시는 특별시장이, 광역시는 광역시장이, 세종특별자치장, 제주특별자치도사, 이 팔도되어 있는 시군에서는 도의사가 결정고시하겠거든요. 이렇게 이런 것만 바로 지방에다 보고를 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네들이 결정했던 것만 매년 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방의회에서는 야, 사업하기 싫으면 풀어줘라라고 이네들한테 지방자치단체한테 해제할 것을 공고할 수 있어요. 그 풀어서 줘라. 해제 공고 서면을
90인에 날려보내요. 90인에. 보고서를 받고 나서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야, 사바시는 풀어줘라라고 해제 공고서를 바로 90일에 보냅니다. 이때 90이라고 하는 것은 해제 공고할 때 권자가 구자 같이 보이죠. 근데 90일에 한 90일에 이렇게 해제 공고를 보내요. 그러면 이 특광 특특 시장수는 해제 공고 서면이 지방 의회로부터 날아왔다. 그러면 권고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따르지 않아도 돼요.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군계획 시설 이건 지금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지만 꼭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안 풀어주고 그냥 나눠도 돼요. 그러나 풀어줘야 되겠다 싶은 것들은 바로 해제 결정에서 처리하면 됩니다. 그 기간은 1년에 해주면 돼요. 그런데 이 해제 권고를 받았던 이 특광 특특시장수 있죠? 얘네들은 해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들은 안 풀어줘도 됩니다. 그런 것들은 다시 그 소명에서 지방의회에 따 바로 이 사업은 꼭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못 풀겠습니다라고 소명자를 올리면 돼요. 6개월 내에. 자, 문제는 키포인트 뭐냐면은요. 여기요. 이 지방의회로부터 시의회, 군의회로부터 시장, 군수가 이렇게 해제 공고서를 받았어요. 해제 공고서를 받았는데 자기들이 시장이 군수가 결정 고시한 게 아니라 도의사가 결정 고시해놨는데 이걸 풀어줄 것 같으면 풀어줘라라고 해제 공고를 받았어요. 그때는 시장 군수가 결정했던 건이 아니고 도의사가 결정했던 건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과 군수는 지방의회로부터 해제 권고를 받았다면 자기들이 직접 이 도시 군계시설 해제 결정을 못하고 도의사님한테 해제해달라고 신청을 하게 된다. 해제 신청받았던 도의사님께서 바로 해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을 빼고 나머지는 1년에 해제 결정을 해서 주면 됩니다. 이게 이제 핵심인데 그게 두 번 나왔기 때문에 어떤 걸 체크하느냐. 바로 172페이지 보시면 2번이 있을 거예요. 도시 군계획 시설 결정 후 해제 공고해가지고 거기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보고가 지방에 접수된 날부터 90일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을 특광특특시장원사한테 보내요. 해제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 해제 권고를 받으면 밑에 3번에 1번 이 해제 권고받은 특광특특 4명 있죠. 이런 자들은 지네들이 결정했던 건이니까 풀고 싶으면 1년에 풀 것은 풀어주면 돼요. 그런데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합니다. 2번 중요표 동그라미 2번 도시 군계획 시설 결정 해제를 권고받은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가 결정한 도시 군관리계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 도지사에게 그다 체크 도지사에게 도시 군계획 시설 결정 해제를 신청해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아니라 도지사한테. 이 경우 이렇게 해제 신청받은 도지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에 해당 도시 군계획 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 군관리 결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그래 이 금방 말씀드린 거 지방의회로부터 해제 권고받았던 시장과 군수는 도지사님한테 해제해달라고 신청을 해야 되지 자기가 직접 해제할 줄 못한다. 이거 꼭 받으십시오. 그 다음 173페이지 그 도시 군계획 시설의 실효 1번 아까 중요표였고요. 2번은 가볍게 보겠습니다. 2번이 뭐냐면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이렇게 도시 군계획 시설을 좀 고시해서 부지로 묶어놨다. 도시 군계획 시설을 묶어놨다. 묶어놨는데 이렇게 10년이 지나까지 사발 안 했고 방치한 부지가 있다. 그러면서 실효 20년이 될까지 사업을 하지 않고 방치하면 실효된다고 했죠. 실효시까지 아무런 사업에 따른 집행계획도 없는 부지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직접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제발 우리 땅들 좀 이 도시 군계획 시설 부지에서 좀 풀어주세요라고 해제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 직접 토지 소유자가 해제 신청할 수 있다. 이 정도 받으세요. 있다가
이렇게. 그래서 동그라미 1번만 받으십시오. 동그라미 1번만. 자, 도시 군객 시설 예정 고시로부터 10년에 밑에 줄 도시 군객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단계별 집행계획상 해당 도시 군객 시설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그 도시 군객 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소자 그따 줄 거예요. 토지 소자는 토지 소유자는 쭉 내려가셔서 도시군관리계 이반권자에게 해지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해서 그 토지의 도시군객시설정 해지를 위한 도시군관리계 이반을 신청할 수 있다. 풀어달라고 신청서를 낼 수가 있다. 이 정도는 보십시오. 자, 그 정도는 보시고 나머지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넘어가시면 176페이지 나옵니다. 176페이지 보면 제9장 지구단위 계획이 나와있죠. 이 파트는 잠시 쉬었다가 또 살펴보도록 하죠. 이 시간에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